엄마 책 읽어주세요. 안녕 여러분.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짜잔! 바로 멸치의 꿈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멀고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바닷속에 700살이 넘은 멸치대감이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멸치대감은 아주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멸치대감이 갑자기 하늘 위로 솟았다가 곧바로 땅으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하얀 구름이 온 사방에 뭉게뭉게 생기고 겨울도 아닌데 한방눈이 펑펑 내리지 뭐예요. 그 다음엔 땀이 뚝뚝 떨어지게 더웠다가 온몸이 으슬으슬 떨릴 정도로 추워지는 꿈이었어요. 잠에서 깬 멸치대감은 하인 가자미에게 곧장 달려갔지요. 허허, 참으로 요상한 꿈이란 말이지. 저 가자미야, 혹시 주변에 꿈 해몽을 신통방통하게 하는 이가 없을까? 듣기로는 망둥이 노인이 그렇게 꿈풀이를 잘한다 합니다. 오호, 그러한가? 그럼 당장 망둥이 노인을 찾아 모셔오게나. 알겠습니다. 그 길로 가자미는 망둥이 노인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여러 날이 지나고 드디어 가자미가 망둥이 노인과 함께 돌아왔지요. 멸치는 망둥이 노인을 보자마자 자신이 꿨던 꿈을 설명했어요. 가만히 듣던 망둥이 노인은 환하게 웃었지요. 이건 필이 아주 좋은 길몽일세. 길몽이요? 그렇고 말고, 용이 나온 꿈은 아주 좋은 꿈이지. 그런데 멸치 자네가 직접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꿈이니 이보다 더 좋은 꿈이 어디 있단 말인가. 게다가 용이 되어 날씨도 마음대로 더웠다 추웠다 하게 만들 수 있는 제주도 부리니 얼마나 좋은가. 제가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한다고요? 하하하하. 정말 감사합니다, 망둥이 어르신. 답답했던 부분이 이제야 시원하게 해결된 것 같네요. 내가 용이 될 몸이라니. 허허허허. 이보게들, 잔치를 열 터이니 모두 즐기다 가세. 멸치대감은 한껏 들떠 잔치를 성대하게 열고 망둥이 노인을 극진히 대접했답니다. 멀리서 망둥이 노인을 힘들게 모셔온 가자미에게는 정작 멸치대감이 아무 말도 없자 가자미는 속이 상했어요. 멀리서 망둥이 노인을 모셔온 건 나라고. 그런데 망둥이 노인께만 대접을 해? 어휴, 화나. 잔치가 무르익어 모두 즐겁게 즐기고 있을 때였지요. 용 꿈은 무슨, 딱 들어보니 흉몽이구만 뭘. 뭐시? 가자미 자네, 말 다 했나?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낚싯줄에 잡혀 하늘로 솟았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멸치대감은 가자미의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꾹 참으며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면 구름은 무언가? 잡은 멸치를 구워 먹으려고 불을 피워 연기가 난 것이고. 흥! 그럼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은? 그것도 불 위에 올려져 골고루 속살까지 익으라고 부채질한 것이니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눈이 내린 것이 아니라 짭짤하게 맛좋으라고 소금을 뿌린 거라고요. 뭐 어쩌고 저째? 멸치대감은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가자미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지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가자미의 눈이 한쪽으로 쏠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들 얼마나 놀랐는지 망둥이 노인의 눈이 툭 튀어나오고 오징어는 자신의 눈도 가자미처럼 될까봐 얼른 빼서 숨겼어요. 화들짝 놀란 새우는 등이 굽어버렸고 메기는 소리를 지르다 그만 입이 쭉 찢어졌지 뭐예요. 그렇게 잔치에 갔던 물고기들은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나 뭐라나.